예, 첫 콜. 제가 방축골에서 출발하는 독산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요. 제가 지금 첫 콜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키로수는 17km. 시간은 아마 20분이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콜 방축골에서 시작해서 오늘도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리님 화이팅 하시고요. 또 함께 돌아보시죠. 네, 전화가 왔네요. 5분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바로 도착해서 독산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년대 TJ 배틀입니다. 저는 지금 독산동에 와 있습니다. 방축골에서 독산동 이동했습니다. 53km, 1시간 걸려서 이동했습니다. 자유로와 서부한선로가 사고가 한 건씩 있네요. 차가 좀 많이 막혔습니다. 자, 두 번째 콜, 고강동 가는 콜을 잡았는데요. 거리는 한 600m 앞입니다. 두 번째 출발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출발지 가서 또 부천으로 이동해서 또 몇 개의 콜 연결해서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 출발하셨나요? 오늘도 함께 달려보시죠. 예, 출발. 두 번째 출발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다 이동했습니다. 제가 부천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11km 23분 걸려서 독산동에서 고강동 이동했습니다. 마을버스가 있네요. 마을버스를 타고 영등포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콜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장은 마감됩니다. 예, 정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고리울 동굴시장 도착했습니다. 예, 화곡역 이동했습니다. 제가 영등포 가는 N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콜이 나면 좋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입니다. 화곡역입니다. 제가 북변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400m 네, 북변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김포에서 또 영종도를 들어가고 했었는데요. 한번 북변 가서 또 강화도를 가든지 영종도를 가든지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콜 출발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북변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8분입니다. 16km 22분 걸려서 화곡역 근처에서 북변동 이동했습니다. 길 건너 쪽에는 또
먹자 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길 건너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 건너왔으면 좋겠는데요. 차도 찾아야 되고. 아무튼 파주 쪽으로 넘어가는 골을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풍년 마을입니다. 예, 제가 사우동으로 이동해서 또 네 번째 골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m 걸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동합니다. 예, 사우동입니다. 제가 삼송동, 삼송 올라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4분입니다. 21km, 27분 걸려서 삼송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차가 있는 곳이 방축골인데 방축골까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 로지창에는 의정부간 골이 있는데 시간을 보내야 방축골이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상황을 봐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리였기 때문에 의정부 가야죠. 한번 나가서 다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님은 잘 운행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파트 나왔네요. 삼송역 근처로 가야 될까? 아무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송마을 20단지인데요. 제가 라페스타 가는 막차가 있네요. 그 버스를 타고 라페스타로 이동해서 라페스타에서 방축골 가는 콜, 그 비슷한 쪽 가는 콜을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정부 콜은 경유 콜이었는데 35,000원에서 40,000원 올라가니까 바로 잡아가셨어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예, 늘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죠. 근데 또 주변에 의정부로 가야 할 기사님이 계셨으니까 또 잘 가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한 800m, 한 10분 안에 갈 수 있겠죠? 10분 정도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자전거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네 코를 탔는데요. 차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과제인데 코를 또 그 주변에 가는 코를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석동입니다. 화정동에서 검산동 가는 콜이 올라왔는데요. 택시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방축골하고 그래도 가깝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부탁합니다. 예, 화정동 도착했습니다. 제가 출발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산동에 도착했습니다. 3시 43분입니다. 25km 30분 걸려서 화정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에서 방축동까지는 한 17km. 택시 타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데 제가 픽업을 한번 올려보고 픽업이 잡히면 이동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4시 넘어서 택시를 타고 차를 찾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산동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 내리티브의 벤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